잔치 갔냐? 大家好, 我们是 오빠 스튜디오. 洪老板,今天怎么明哥哥不在了?他去哪里了呀?他生病了。那今天我们只有我们两个人就看吗?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허전한데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를 한 명 섭외했어요. 오, 여자? 남자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남자입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아 정말요? 누굽니까? 오늘 저희가 볼 영상의 주인공인데 마우뿌이를 섭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우뿌이가 꺼져 얼링얼링 무대 끝나고 전용기 타고 왔대요 지금. 비행기 타고 우리 스튜디오로? 제가 전용기를 보냈어요. 그걸 타고 지금 와서 제 집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마우뿌이를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大家好大家好我是来自韩国的毛不易来自韩国的来自啊来自中国的来自中国的毛不易今天歌手얼링얼링你的演唱怎么样啊我唱的很准辛苦了辛苦了今天的主人公就是毛不易 형에 대해서 소개 한번 직접 해주세요. 마오뿌이란 어떤 가수다? 우리 형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있었던 명르 쯔쯔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쥔고 완준. 완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기한 게 있어요. 꼬셔얼링얼링의 쉬자잉이랑 화천이 나오잖아요. 화천이가 이 밍르 쯔쯔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했었고 오. 그리고 쉬자잉은 마오뿌이가 쉬자잉의 엄청난 팬인데 민드 질주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촬영 중에 제작진이 이제 쉬자잉에게 이제 전화 통화를 기회를 이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자리에서 똑같이 꼬셔 얼링얼링의 참가자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담될까? 이게 무슨 느낌일까? 진짜?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로 치면 얘랑 디스코를 잼 앞에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볼 영상은 마오뿌이 창더 이혼이수. 이혼이수의 뜻은 따뜻한 고기 요리와 채소 요리. 이 노래는 이제 좀 사연이 있어요. 이 노래를 이제 저희가 감상할 때는 엄마를 생각해야 돼요. 엄마를 생각을 해야 되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제 쓴 노래인데 지금 어머님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게 왜 이혼이수냐면 마오뿌이 어머님이 병에 걸려서 엄청 아프실 때 마오뿌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我儿子每顿饭得吃一个荤菜一个蔬菜 我现在在病床上躺着，谁来照顾他？ 그래서 마오뿌이가 이제 이 노래를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고 저희도 이제 들을 때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거든 그런 심정. 벌써 슬픈데 사연만 들어도 좀 슬픈데. 자 그러면 마오뿌이의 이혼 이수 들어보겠습니다. 日出又日落，伸出在深处，一张小方桌，有一荤一素，一个身影从容的忙忙碌碌，一双手让这时光有了温度。 가사를 집중해서 볼 수가 없다.
배웠습니다. 진짜 가사가 가슴 계속 찌르는 것 같아. 가사 한 줄 가사가 너무 슬프고 마오뿌이도 이렇게 말하듯이 하니까 반칙 아니야? 이거 방송을 할 수가 없겠는데. 아 진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사연을 얘기해줘가지고 가사를 되게 집중적으로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나는 앞서 나가면서 달려가고 걸어갔는데 고개를 뒤돌아봐서 어머니가 우는 것을 깜빡했다 약간. 그 가사가 진짜 너무 지금 내 상황 같기도 해.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랑 지금 여기 왔잖아요.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전화도 좀 뜸해지고 전화해도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인데 그럼 내가 좀 약간 반성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이 노래 들으면서 진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희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린 자식들은 우리 앞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머니를 가끔 잊어요. 어머님은 항상 집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항상 약간 여유가 생길 때 마지막에 돌아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한다든지. 그걸 제가 군대에서 느꼈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시켜주잖아요. 그렇죠. 한 1분 시켜주잖아요. 1분 엄청 소중하게 하잖아요. 나는 자취를 4년 동안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자취생활 하면서 엄마랑 통화를 1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난 그 1분이 전혀 소중하다고 생각을 못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 목소리도 난 기억도 안 났어. 군대에서 그 소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어머니라는 존재는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잖아요. 당연하게 항상 저희 뒤에서 묵묵하게 저희를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은 잊고 이제 사는 경우가 많지만 언제 들어도 어머니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항상 마음이 약간 마음에 울림이 생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어요. 엄마라고 두 글자로 소리를 크게 세 번 크게 치면은 90% 운대요 사람이. 단어 두 글자 하나만으로도 진짜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이게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마오뿌이 노래하는 동안은 그런 대회 뭔가 순위 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고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노래 하나를 들은 느낌이었어요. 그쵸.
마오뿌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그렇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냥 마오뿌이가 그냥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 엄마 나 이제 가수로 성공해서 무대에서 엄마한테 이 노래 불러줄게. 편지를 노래로 읽은 느낌이에요. 마오뿌이 목소리가 진짜 사람을 울리는 것 있고, 그리고 작사도 사람을 또 한 번 더 울리는. 이거 글을 작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끝나고 통화 한 통 하세요. 해야죠. 서울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다고. 모두 부모님께 아, 나 통화 안 해도 돼. 집에 가주니까 저 안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연친들을 다종실부만주. 아 나 이 말이 이 가사 이 부분 듣는데 나도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냥 니요可曾来过我的梦里 一定是你来时太小心知道我睡得轻. 아 진짜 서울도 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마오부이 꿈에 나왔는데 이제 내가 깰까봐 조심조심해서 오셨다가 가셨군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아. 뭐 듣기로 이번에 마오부이가 탈락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는 그쇼 알링알링 무대에서 마오부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쉽긴 한데 그쵸. 그래도 마지막 무대를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간 것 같아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떠난 것 같아서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그 퇴장하는 뒷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경연대회니까 사실은 약간 고음 지르고 좀 화려하고 해야 순위에서 높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노래를 약간의 순위도 생각을 해서 편곡을 좀 화려하게 했다면 좀 자극적으로 조금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역시 소중한 노래다 보니까 그 감정 위주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딱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죠. 등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노래가 알게 됐으니까 부모님의 존재도 한 번 더 소중하게 각인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고 우리 형 너무 고마워요. 형 잘 뒀다 너. 진짜. 大家现在看完我们这个视频之后 就回去就看到妈妈跟妈妈这样说吧 妈妈 我爱你 爸爸呢 爸爸 我爱你 姐姐呢 姐姐 我爱你